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래요? 그 밖에서는 야 영표야 임마야 하다가 맞아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표님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K리그의 큰 빅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터져버렸어요? 네. 독수리가 돌아왔습니다. 독수리 오영재 최고의 완타 최영수 감독인데요. 최영수 감독이 지난해 서울에서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1년 몇 개월 만에 강원FC 감독을 맡으면서 K리그로 돌아왔습니다. 저 외도를 많이 했죠. 해설도 하고. 네네. 그리고 뭐 마카나? 마카나 맞습니까? 네네. 외도남입니까? 예능도 출연. 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뭐 어디 나가서 골프도 치고. 오, 나는 처음에 해설할 때 이건 아니다. 최영수 감독은 아니다. 그리고 마카나 내가 봤을 땐 이것도 아니다. 했는데 완전히 그냥 팍 떠버렸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무슨 감독을 하고 그래요? 방송이 나지? 내 무슨 방송 얘기했나? 여튼 축구판에 다시 돌아와서 네. 너무너무 반갑고 제가 최영수 감독한테 톡으로 메시지를 남겼어요. 네. 축하한다. 네. 그랬더니 하루 뒤에 자 최영수 감독이 톡을 보내왔습니다. 최 감독 승승장구하게 내가 응원할게 딱 이렇게 보냈더니 뭐라고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형님. 힘든 선택을 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해볼까 합니다. 히히. 이모티콘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아니, 그 최영수 감독이랑 통화하면 딱 그거 있잖아요. 욕세요 하면 최영수 감독도 맨날 그러잖아요. 존경은 뭐? 제가 존경하는 이상현 선배님. 그 말투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개성이 말투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항 스틸러스의 강현무 선수랑 비슷한 그렇죠 약간 둘 다 제가 이렇게 부산 출신인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봤을 최영수 감독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파하기 어려운 성향의 지도자이고 내가 방송 F서울 경기 그 감독했을 때 그때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전 능구렁이 감독이라고. 네. 능구렁이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수싸움에서 상당히 아주 뭐랄까 선수들을 장악하고 또 선수들을 어떻게든 운동량에서 끌어낼 수 있는 정말 멋진 감독. 그리고 코치로서 거기서도 어쨌든 활약하면서 그 내공이 쌓였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승승장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생각난 거죠. 사실 좀 어색한 모습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국내에서는 한 팀에서 선수, 코치, 감독으로 다 활약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감독으로서 사실 뭐 이룰거 다 이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FA컵 우승도 했었죠. 맞아요. K리그 우승도 했었고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했습니까? 결승전까지 진출했었고 아, 그랬었구나. 우승 못했고 네. 그런데 강등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 팀에 그렇게 대단한 감독이 온다? 저는 처음에는 좀 아, 진짜라고 못 믿었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오늘 최영수 감독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에 저도 있잖아요. 어찌 한번 비유해보려고. 강원 또 이영표 대표가 권대 출신이잖아요. 네, 타진을 했는데. 타진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이건 아니다. 네. 괜히 권대 저기 했다가 말 나오고 네. 또 나중에 잘못하면 둘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고사를 하긴 했는데 네. 선택은 제가 볼 땐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근데 그럼 위원님은 그런 건 없는 거네요? 뭐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천수도 강원 이천수 전 인천 광화부장이죠. 오케이. 이천수 전 부장이 이제 최진철 전 감독과 밀었어요? 아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아 용수 형 거기 갔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어쨌든 대표가 이영표 대표고 감독이 최용수 감독 나이가 맞지 선배고 후배고 네. 같은 뭐 대표팀에도 오래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취임하는 자리에서도 이제 최용수 감독이 아 이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이제 이천수가 하는 말이 최진철에게 형은 그렇게 후배 밑으로 들어갈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최진철 감독은 뭐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 오케이. 내가 감독할 때 뭐 그 선배가 코치를 밑에서 하기도 했었고 나도 뭐 누구 밑에 들어간 전혀 뭐 거리낌 없다. 오케이. 이천수 전 부장은 끝까지 아,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래요? 그 밖에서는 야 영표야 임마야 하다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표님 해야 되니까 자기는 그건 못할 것 같다. 막 예를 들어 조원이가 어디 감독으로 있는데 내가 그 밑에 코치 나는 그거 절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위원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문제 없다. 이제 사람 보고 가야지. 사람 보고 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들리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좀 드문 일이었지만, 지금은 뭐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이게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영수 감독이나 이영표 대표가 서로 간에 상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2002년 세대에 같이 그 동고동락을 다 했잖아요. 네. 좋은 일, 나쁜 일을 같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안양 LG에서도 같이 뛰었나? 안양에서 같이 있었어요. 네. 이영표 그때가 내가 있잖아요. 경기 했을 때 얘, 이영표가 한번 대표하고 같이 뛰었거든요. 네. 확실히 센스가 있고. 하여튼 근데. 진짜 겹치나? 아니. 겹칠 것 같은데. 그때 최영수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 2년 겹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안양 공설운동장에서 이영표하고 같이 내가 뛴 적이 있어요. 네.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튼 둘이는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옛날에는 좀 많이 혼났다고 그러던데. 이영표? 네. 경기할 때 잘 못한다고? 빨리 올려야지. 뭘 지지? 계속 컷다리 하고. 예.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최영수 감독이 좀 과거에는 선수 시절에는 좀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스타일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대표님은 뭐 선배니까 그렇게 뭐 그런 게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대표팀에 있을 때 보면 얘가 좀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원이 틀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한 4차원적인 그런 느낌. 항상 뭐 생각하는 게 그 발상 자체가 우리 뭔가 생각하지 이반인하고 좀 다른 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뭔가 생각하는 게 차원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사실 일본에 진출도 했었잖아요. 오랫동안 뭐 일본에서 활약을 했고 일본에서 레전드 대우도 받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외국인 선수가 오면 뭐 그냥 팀 동료, 직장 동료 뭐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로 뭐 지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최영수 감독의 카리스마에 일본 어린 선수들이 지나갈 때마다 90도로 인사 뭐 그랬단 얘기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한국식 비용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 자체 그리고 일단은 피지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뭐 그 당시 이제 최영수 선수죠. 차를 닦았다는 얘기죠. 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시킬 가능성 있습니까? 가능성 있어요. 그럼 시킬 수도 있어요. 그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예, 성격의 소유자. 예. 어쨌든 뭐 굉장히 아시아를 호령하던 공격수에서 이제 지도자의 길로 접어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제 히딩크 감독은 이제 뭐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서 여러 이제 뭐 업적들을 또 남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국 소식을 종종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제자들 여러 중에 근데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선수 시절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얘는 이 친구는 뭐 나중에 은퇴를 해도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자 그런 지금도 이제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최영수 감독이 FC 서울에서 우승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히딩크 감독이 깜짝 놀랐다고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용수가 감독으로서 우승할 줄 몰랐다. 그거 진짜로? 그러니까 2002년 멤버 지도자 중에 가장 먼저 우승한 감독 아닙니까? 최초고. 네. 그렇죠. 감독으로 우승한 사람이 일단 몇 명 없고 없어요. 내가 볼 때 저 최영수가 처음이에요. 최영수 감독이 처음일 거예요. 그다음 황선홍 감독이. 그리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한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유벤투스 있잖아요. 콘테 감독의 백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뭐라? 솔직히 후배지만 그래도 경기를 할 때 보면 그것들에 대한 어떤 구현을 딱 하는데 나름 열심히 했다. 주말에 잠도 안 자고 유럽 축구 다 본다고. 여튼 감독이면 그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쨌든 이제 강원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그 한 번 기회가 FC서울에서도 나랑으로 떨어져서 부산하고 그 플레이오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영수 감독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조용욱 선수 항상 내가 2% 부족했던 그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는데 저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최영수 감독이 충분히 팀을 나라에서 건져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강원 내 전력이라면 충분히 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전이 준비하고 지금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승강 플레이오프를 할지 안 할지는 요번 어쨌든 경기 있잖아요. 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잔류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위를 해서 승강 플레이오프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대전이랑 붙어서 충분히 잔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를 했을 때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2부 K리그2에서 이렇게 탁탁탁 치고 올라왔던 팀이
툭툭툭 떨어지는 팀이랑 붙었을 때,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팀이 이기고 올라가는 그렇죠, 경우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제 기억에 한 두 번 정도를 제외하면. 근데 이번만큼은, 강원이 만약에 11위를 해서, 뭐 12위를 간다면 가능성이 없겠지만, 11위를 해서, 밑에 이제 대전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대전이랑 붙는다고 해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저는, 보시는 거죠. 최영수 감독이, 네.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이건 저는 50대 50으로 봐요. 다만 조금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강원의 기존 색깔과 최영수 감독의 색깔이 어울릴 수 있을까는 조금은 저는 갸우뚱해지는 지점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게 좀 걱정은 돼요. FC 서울에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있으면서 좀 만졌다가 또 최영수 감독이 돌아와서 했잖아요. 네. 선수들과 문제가 안 좋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팀이 플레이오프 부산하고 해서 어쨌든 올라와서 그 다음 해에 시즌을 치렀잖아요. 상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나중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또 문제가 발생했죠. 그게 선수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을 거예요. 선수들의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감독이 이제 그 부분이 자신이 아마 알 거예요. 강원에서 F서울에서 문제됐던 것들을 안고 갔느냐, 아니면 정말 프리하게 툭 터놓고 내가 진짜 다시 새 사람으로 잘못된 과오를 다시 한번 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물론 이전에 트러블이 있었다는 얘기가 뭐 전해졌는데 뭐 그런 문제가 벌써부터 일어나지는 처음은 그렇죠. 네, 이게 처음에는 또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어쨌든 그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특정 선수가 강원 선수 인스타그램에 그 서울에서 최영수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선수가 아. 이제 댓글로 야, 뭐 니네 팀에 그분이 가신다는 마음이 뭐 싱숭생숭하냐 뭐 약간 이런 댓글 남겼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직접 보지도 못했고. 아,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지점은 이전에 몇 년 동안 지속됐던 강원의 축구는 약간 좀 부드럽고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렇죠. 그런 축구 스타일을 몇 년간 고수를 해왔는데 약간은 조금 그 색깔에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을 확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축구 색깔이 어떻게 보면 전인 김병수 감독 그리고 현 이제 후임 최영수 감독의 색깔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두 경기 치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최영수 감독이 해야 될 것들은 선수들 어쨌든 정말 소위 말하는 똑바로 살살 긁어야 돼요. 네.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초반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잘 만들어주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를 어떻게 자기 색깔로 아니면 전 감독이 가지고 있는 색깔에 정말 잘 믹스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또 180도 다른 축구로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날의 경기 분위기도 정말 중요하고요. 컨디션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준비를 뭐 할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현역 캐리어 감독 중에는 가장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고 스타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축구장 밖에서의 스타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성은 제가 봤을 때는 짱이죠.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또 사석에서는 뭐 무뚝뚝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팬들 앞 또는 카메라 앞, 언론 앞에서는 또 언변도 나쁘지 않은 감독이거든요. 장난 아니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차두리 선수 시절 이제 최영수 감독 감독이었죠. 차두리 선수가 뭐 은퇴를 고민하다가 최영수 감독이 1년 더 뭐 해보자, 좀 더 해보자 하는 얘기에 현역생활 연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최영수 감독이 뭐 감독으로서는 선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냥 의뢰 해주는 얘기인데 너 1년 더 했다? 그냥 했다! 차두리가 1년 더 했다 잘못 알아듣고 1년 더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최고의 감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영수 감독의 복귀를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좀 좋은 성적으로 뭐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축구판에 FC서울, 수원삼성 명실상부한 최고의 팀이라고 생각해요. 인기팀이죠. 네. 인기팀들의 부활은 당연히 필요해요. 네. 그리고 라이벌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저는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쉬웠거든요. 근데 감독의 지금 홍병 어쨌든 한선홍 감독도 지금 언더23세 올림픽 대표 감독이 됐잖아요. 또 최용수 감독 이런 상품성 있는 감독들이 프로에 존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프로축구라든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어떤 축구가 힘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용수 감독이 강원에서 정말 성공적인 어떤 미래를 가져가면서 네. 이상민을 전력감 실천하라. 용수야! 최강도! 나 좀 현장에 좀 복귀 좀 시켜줘! 아니,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네. 그런 스타 플레이어, 2002년 월드컵 출신, 막 TV에도 자주 나가고 했던 최용수 감독, 스타 감독이 K리그에 들어와서 강원FC 지휘봉 잡고 더 어려운 무대인 K리그2로 가서 농담입니다. 그리고 또 강원 출신도 아니잖아요. 부산이잖아요. 네. 본인은 맨날 서울 사람이야. 하지만 강원에서 감자 같은 김상민 기자도 감자 출신이잖아요. 강원도 출신이니까. 강원도 출신이니까 강원도에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강원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축구 감독이 돼서 최고의 팀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윤이가 응원합니다. 1, 2, 3 넘버원이죠. 슈퍼 세이브 강원 만만세. 최강도 한번 갈 테니까 싸라. 그리고 내 자리도 좀 하나 해줘. 최용수 파이팅.